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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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엔 비식타임. 내가 백쇼 먹으러 가자. 몇 번 얘기했어? 백쇼 먹겠잖아. 백쇼 왜 그래 정말로? 아, 내 신발은 말이야 완전 고텍스 아주 기능성이에요. 기능성. 내가 이거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100만원 넘는 건데 내가 디스카운트 받아서 아울렛에서 샀다고. 제 오늘 제 공금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제대로 비싼 거 하나 모을 긴데 단 내가 맞아 빨리 해라. 예산 안에서만 노는 걸로 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수요일 청취율이 제대로 올라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은 야심찬 새 코너 피식타임. 수요일을 함께할 새 남자를 소개합니다. 아이스크림보다 달콤하고 에어컨보다 시원한 웃음을 주는 피식대학의 천재 코미디언들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식대학입니다. 와, 세 분이 열정 열정 하면서 뭐 어떤 마케 하니까 한사랑 산악회? 네. 예. 예, 예, 그거죠. 네, 예, 예, 예. 그 느낌이 아우. 저희가 성대모사를 아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우, 어떻게 그분들 나오셨는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민수 씨부터 네. 제대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 처음 만나는데. 네, 그 너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피식대학의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민수 씨 이제 원래 목소리죠? 네, 원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 평소에도 안 믿기세요? 아니 근데 집에서 뭐 엄마 찌개 찌개 찌개. 아니 이런 톤이 언젠간 한번 나올 거 아니야? 딱 연기할 때만 나와요? 연기할 때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평소에 이러면은 그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그래. 아버지가 평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아, 그래요. 네네네. 아버님이 그러니까 좀 실례지만 네. 스타일이 남 말씀 안 드시고 계속 막 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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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막 이래요. 정확하십니다. 야, 그거 단체 생활할 때 짜증나서 그렇잖아. 와, 근데 두 분이 참 잘 참으시더라고요. 예. 자, 우리 재영 씨. 네, 반갑습니다. 피식대학의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재영이 미남이야.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니. 재영 씨는 평소에도 좀 성격이 그렇게 좀 천천히 유순하고 느리고 그래요? 막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좀 캄한 건 있어요. 아, 캄하대. 네. 역시. 근데 그 또 우리 그 뭐지? 막 그 노는 데서 모자 이렇게 반쯤 쓰고 네. 그래 거기서도 이렇게 막 급하지는 않다. 네. 근데 의외로 또 춤도 잘 추고 잘 그래도, 놀아요. 네. 놀 때도 놀고. 약간 놀 땐 놀고 쉴 때는 확 쉬는 스타일. 그렇지.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저한테는 없으신가봐요. 그게 아니라 이제 클럽 같은 데서 또 저런 사람들이 좀 의외로 그게 성과가 있어요. 저렇게 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의외로 적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죠. 나중에 쓱 보면 둘이 같이 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은큼하다 그러죠. 아, 예, 정확하시네요. 예, 아 그래요. 예. 정확할 때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예. 자, 우리 용주 씨. 네, 네. 아이고 저 옷기만 스쳐도 인연인데 한 번의 출연을 이렇게 또 오래 보는 인연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네. 우리 제작진도 사랑합니다. 아, 우리 용주는 네. 이야. 준비가 돼 있네. 캐릭터에서 아직 못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늘 말씀이 부드럽고 젠틀하고 예. 네네.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원래 좀 외국에서 살았었어요? 아니 굉장히는 아닌데 어렸을 예. 때 호주에 잠깐 살아가지고 아, 이제 잠깐 살았는데 네. 엄청 그걸 갈고 잘 닦았나봐요. 예. 네. 진짜 몇 개 예.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잘 쓴 사람 처음 아,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계속 아니,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한정적이고 예. 계속 조합해가지고 예. 그런 아, 식으로 영어를 합니다. 머리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그 영어 하는 거 아 손흥만 선수 손흥만 예, 선수 예, 손흥만으로 잘했어. 아, 네, 아니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골든부츠 득점왕 예. 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를 내가 코미디언으로서 그대로 제가 패러디를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그냥 했습니다. 뭐 짧게 해볼까요? 뭐? 네. 야, 안 시켜도 뭐 쭉 나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First of all, I'm very grateful to have this opportunity, grateful to have this teammate, especially Harry, amazing pass, amazing performance. What can I say? I'm very happy enough.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그 느낌을 예. 예, 이게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다가 영어를 제 3개국어로 배우셔가지고 약간의 막 What can I say? I'm very happy now.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독일 사투리 같은 예예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 우리 민수 씨는 또 손흥민 선수 아버님 네. 용주형님 성대모사. 네, 용주형이 막 옆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손흥민 선수 아버지 너가 닮았다면서. 손흥정 감독님. 네, 손흥정 감독님 닮았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손인정님으로. 손인정. 인정. 손인정. 원래 네, 손인정님. 우리 홍만이 절대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예. 주로 다 이제 사투리가 들어간 거예요. 어쩜 이렇게 재간둥이들이지? 재간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재간둥이들이다. 세 분은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죠. 처음엔 조금 거리 두다가 나중엔 기대치네. 저희는 이제 실력으로 내면의 매력으로만 그러니까. 네. 진짜 사람의 매력으로 인간미로만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그래 지금 안 나고 있는데 저 재영 씨 제가 10분 있다 가야 되거든요. 아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빠져드는 거야.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 좀 이런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세 분. 예. 워낙 근데 뭐 코미디언 분들이 예, 다 예쁜 미인 아내 분들을 두시잖아요. 네. 그렇죠. 선배님들 예.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휴머의 힘은 아시잖아요, 영규 씨. 예. 네. 예. 휴머이지. 휴머 오브 파워. 네. 예.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그 약간 잘생기신 분들은 약간 웃기는데 재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노력을 안 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노력형들이거든요. 네. 어떻게든 웃겨서 그분들을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노력을 합니다. 예, 자신감들이 보여요. 자, 0329님이 네, 오늘은 민수 씨도 나오셨네요. 지난번에 민수 씨 안 나오셔서 살짝 서운했거든요. 저는 민수 씨 팬이라 너튜브에 민수 씨 나온 영상만 모아서 따로 짤을 만들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 짤 영상 보면 영양제 맞은 기분이에요. 야, 인간 영양제. 야, 인간 야. 비타민. 이 정도 내용이면 이건 소속사 사무실인데 거기서 일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미리 좀 예. 텍스트를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건 어머님이나 뭐 그렇죠. 네. 사촌 누나 느낌 살짝 네. 나네요 지금. 진짜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우리 응주 씨랑 재영 씨는 지난번에 최파타 초대석에 나왔는데 네. 민수 씨는 그때 왜 안 나오셨어요? 저 뻗팅긴 거예요? 아니요, 뻗팅긴 건 아니에요. 왜 안 났어요? 그때 제가 따로 지금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제 사촌 동생 임플란티드 키드가 예. 예, 뭘 만들고 있는데 제가 네네. 좀 도와줘야 돼가지고 예, 그걸 좀 하다가 오늘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또 한 분. 네. 아, 우리 혜준 씨요. 예. 혜준 씨도 사실 저희가 혜준 씨도 같이 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혜준 씨도 다른 곳에서 이제 웃음을 주러 지금 미리 약속된 곳에 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혜준 씨까지 네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네, 그렇죠. 네. 유연하게. 예, 예, 예. 약간 자율 출근제 느낌으로 재택과 네. 회사 네. 출근을. 내가 좀 일이 있다 그러면 걔 밀어두고. 아, 그렇죠. 그러면 나빠 좀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항상 세 명은 채워주시기 바래요. 아, 자, 이렇게 세 분과 수요일 피식 타임이라는 코너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 그 피식 타임이 그야말로 피식 웃는 거에서 따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피식 정도가 아니라 엄청 그 여운이 남더라고. 사실 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코미디 채널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웃음을 그 뜻하는 단어를 써야 되긴 하는데 막 폭소 막 이런 거 하면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실까 봐 최대한 기대감을 낮춰보고자 피식으로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식이 아니라 폭소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전 세 분을 전혀 몰랐었다가 네. 너튜브 보고 팬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완전히 그 한사랑 산악회 네. 그런 거는 너무 여운이 있고 막 저희도 사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여운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한 50% 정도? 네. 그러니까 뭐 큰 틀은 좀 있고 그리고 뭐 세세한 대본은 저희가 짜진 않습니다. 너무 네네. 대단해요. 예. 그래도 도중에 웃어버리거나 이러면 완전 망하는데 끝까지 자기 캐릭터를 갖고 가는 게 그쵸. 너무 신기해요. 그쵸. 이 약 물고. 첫 번째로 저희 목표가 사람들을 속이자. 그거여가지고 지금은 속일 수가 없네요. 다 알아버렸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재간둥이 세 분과 수요일 피식타임이라는 코너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 자 어떤 코너인지 좀 세 분이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피식타임은요. 매주 구체적인 상황과 또는 장소를 주제로 드릴 건데 여러분은 주제에 맞는 재미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제도 아주 쉽고 간단하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등산입니다. 등산에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산에 갈 때마다 꼭 보게 되는 웃긴 사람이라든가 트레킹화는 안 챙기고 먹을 것만 챙기고 오는 사람 그리고 등산로 입구에서 포기하고 백숙 먹으러 가자는 사람 등등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코너 오픈 행사로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골든벨이 울리네요. 모두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픈 대특가. 좋아요. 세 분은 그러면 인생에서 네. 골든벨 울려보신 적 있어요? 골든벨. 야, 야, 이 떡볶이 뭐 오늘 여기서 내가 다 사 뭐.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제가 재영 씨 있네요. 네, 저는 이제 두 번 그래봤는데 개그맨 합격하고 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그 지망생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맞아. 고깃집 가서 이제 딱 골든벨 네, 하고 이제 1년 뒤에 한 번 더 그 친구들 다시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한 게 다 니들 덕이다 해가지고 딱 멋쟁이네 멋쟁이야. 재영 씨가 돈을 쓸 때도 써요. 네, 네. 제가 돈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럼 골든벨을 지금 재영이만 울린 거야?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용주 형이 자기는 기억 못하겠지만 용주 형이 술을 좀 많이 먹으면은 제가 지갑을 은근히 꺼내가지고 용정 골드벨 울린 적이 있어요. 대신 울려주는 종달새 네, 종달새. 그렇게 치면 누나는 저번에 골든벨 우리 피식대학 우리 세 분하고 골든벨 울린 거야. 골든벨 정도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벨이었죠. 네, 진짜. 야 그때 그거 뭐 웬만한 빌딩 월세 정도 나왔어. 진짜 우리 많이 먹었잖아. 와, 근데 그러니까. 그때 진짜 너무 아까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입이 너무 즐겁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딱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저 불러가지고 그렇게 비싼 걸. 그때 이제 재영이랑 문자하면서. 네. 네. 아, 그때 진짜 네. 그 맛에 대한 그것과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맛보다도 이 어려운 곳을 저희가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또 배트말을 바로 예. 또 지켜주시는 걸 그러니까. 보고 야 정말 화정 누님의 이 역시 오랜 기간 이 MC를 유지한 데는 엄청난 그렇지. 책임감과 96년도부터 지금까지 MC 마스터업으로 한 이유가 있다. SBS.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딱 드는 게 제가 그때 고기 먹으면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와 이거는 맞아 민수가 여기서 그치. 다 얻겠다. 아니 그치. 민수가 끝나면서 내 누나라 그러더라고요. 누나 사랑이 됐어. 아 민수가 부동산에 관심 많아가지고 Sundays you will. Yeah.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누나가 계속 얘기해 주시면 사실 처음에 저희 만나고서도 해주신 말씀이 어떻게 돈은 잘 벌고 있지라고 걱정해 주시던 게 또 너무 명성도 좋은데 너무 이제 금전이 안 따라오면 그럼요. 이게 사람 힘든 건데 맞아요. 이렇게 보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좋은 자 오늘 이제 한사랑 산악캣 네 그 아 오늘 주제가 등산인데 이제 세 분의 시그니처 컨텐츠가 한사랑 산악캣잖아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걸 안 봤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산도 안 좋아하고 그 산에 가신 어르신분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걸 보게 되면서 산도 가고 싶고. 아, 나도 저런 운동복도 좀 사서 입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 예. 실제로 그런 옷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니 설악산 보시고 그냥 보시고 바로 오셨다고 올라가지도 예, 예. 않고. 정말 짜증났어. 보자마자 그 예. 대사가 어 설악산 봤다 가자. 근데 평소에 산 많이 다니세요 세 분?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많이 다니진 않는데 사실 이건 사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뭐 20대 때나 예전에는 솔직히 바다 이런 데가 좋았어요. 근데
그 진짜 DJ DOC 가사처럼 슬슬 산이 가면 마음이 그래, 좋더라고요. 산이 맞아, 산이 좋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촬영 때 보통 가는데 아 그때 사실 갈 때마다 와 이게 진짜 촬영이지만 좀 좋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가고는 싶은데 진짜 누나의 말처럼 이게 몸이 이제 근데 아무래도 뭐 보통 사람보다 많이 가잖아요. 그래야 그쵸. 좀 그런 걸 알잖아. 그렇죠. 그분들의 네. 의외로 그분들이 라디오 많이 키고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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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파터 많이 듣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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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게 예, 가끔 예. 어머, 그래서 그때는 어, 부끄러우면서 어, 막 내 목소리 울려 퍼지니까 예. 제가 아차산 한번 올라갈 때 아~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민수는 잘 올라갈 것 같아. 예. 그렇죠. 제가 그 제일 온몸 중에서 제일 발달된 것이 그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아~ 그래서 거의 스프링처럼 잘 올라갑니다. 예. 그 혜준 씨가 이제 팔뚝이 두껍다면은 우리 종아리는 민수를 이길 수가 없다. 네, 한번 그렇죠.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여줘요? 아, 보여, 저번에 혜준 씨 보여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종아리를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 위를 뒤덮고 있는 게 너무 아~ 많아가지고. 네. 근데 보통 종아리 근육도 중요하지만 허벅지 그쵸,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허벅지는 없어. 허벅지는 해준이 형. 그러니까 알타리죠 이렇게 알타리로 열무처럼. 네. 좋아요. 자 그럼 등산에 관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오늘 소개된 분들에게 무조건 선물. 아까 곤드벨 울려서. 네. 자 별사탕님이 자 누가일까? 아무나. 어, 네 우리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잘생긴 순서대로 하세요. 네. 네 별사탕님의 사연입니다. 부캐가 수락산 다람쥐인 우리 엄마 주말이면 어. 온 가족 운동을 시킨다고 등산 계획을 줄줄이 읊으시면서 아 뭐야 뭐야 너 오늘도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뚱뚱해지지 봐봐 엄마가 아울렛 가서 너 오늘 등산복도 한 번씩 사왔거든 이번 주말엔 집에 있지 말고 무조건 등산이야 등산 알았어? 이렇게 엄마는 우리들에게 엄포를 내리시고 주말 아침부터 분주하게 등산 갈 준비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아 엄마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아니 이거 메고 어떻게 산에 올라가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니 뭐야 뭐야 등치는 산만한 게 뭐가 무겁다고 난리야 아니 그리고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삶은 달걀에 컵라면 빼놓을 수 있니 어, 이 정도면 기본이지 뭘 많이 챙겼어 응? 결국 우리 식구들 산 초입부터 배를 가볍게 채우자고 달걀 까먹고 한 20분 오르다가 개울이 나와서 거기서 김밥 꺼내 먹고 산 중턱도 못 간 곳에 큰 바위가 있길래 거기에 앉아 오이랑 사과 먹고 그대로 내려와서 백숙 먹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엄마가 수락산 다람쥐인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드디어 알았다니까요 아, 맞아요 맞아 이런 분들 꼭 계세요 네. 사실 이분 아직 잘 모르는 게 산에 가는 목적이 살 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음식 식욕 돋구려고 가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맛있게 먹으려고 네. 또 풍경 보면서 먹으면 더 잘 들어가거든요 네. 특히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막걸리 가끔씩 한 잔씩 하잖아요 도토리 묵무치 아, 그렇죠 그거에다가 전 아우 거기다 막 뜨끈뜨끈한 두부 아 얘기 좀 해봐 진짜 그 사실 방청석 있니? 얘기해봐 아니, 사실 진짜 찐은 그런 거를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찐은요 오히려 산 밑에 이 보면은 음식점들이 진짜 아 맞아 처음 보는 왜 그 우리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안 파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도토리묵뿐만 아니라 예. 무슨 뭐 닭게장 같은 거 팔고 그 닭 그거 우리 초계국수랑 막 그런 것도 먹고 막 그런 와 진짜 초계국수랑 그 닭을 찐 거예요. 찐 닭을 예. 손으로 뚝뚝 뜯어주시는데 겨자에 찍었는데 미쳐 막 그런 거 막 오딱도 그래. 있고 막 온갖 게 다 있는데 그런 식당은 앞에 다육이를 많이 키우세요. 다육이를 엄청 키우세요. 시뻘건 다육이를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정상까지 올라가서 찍지 않죠. 원래 초반에는 좀 네.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 힘드니까 케바케라고 해둘게요. 네. 이게 젊다고 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기술이 있어요. 다 저희가 아무리 처음에는 호기롭게 올라가다가 그쵸. 금방 한 500m에서 다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은 잘 올라가시는데 못 올라가요. 아무래도 못 올라가요. 진짜.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은 보통 인별그램에다가 포스팅을 위해서 등산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좀 산이 아하.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아, 예. 청계산 좋지. 청계산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정상까지 안 가더라도 그 뒤에 백숙집인데 뒷배경이 왠지 산 정상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거든요.
청계산 가보세요. 아하. 진짜 좋습니다. 거기랑 청계산 인왕산도 인왕산 차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거의 정상쯤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지금 인별그램의 사진 네네네. 바로 고점에서 바로 한 거죠. 최고점에서. 좋아요. 0086님 거 짧은 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볼게요. 자, 우리 아빠는 산에 갈 때마다 꼭 막걸리를 챙기세요. 막걸리를 꽝꽝 얼려가면은 산 중턱쯤에 도달했을 때 딱 알맞게 녹거든요. 아이고, 진짜 멋있지. 살얼음 동동 뜬 막걸리가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산 중턱에서 막걸리 드시는 우리 아빠 술 취하고 흥에 취해서 내려가 파전에 막걸리 마셔. 이식 뭐 있나? 맨날 이러셔가지고 산 정상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야, 막걸리를 꽝꽝 얼려서 갔네. 아, 아버지 배우신 분이에요. 제대로 놀 줄 아시는 아버지네요. 근데 이제 살짝 취하시면 아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해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조금만 조금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재밌으시다. 야 근데 이 공기면 뭐 살짝 이제 육체 운동도 했겠다. 그쵸? 내려와서 파전 먹고 막 그런 아까 삼계탕 막 닭살 쭉쭉쭉 너무 맛있겠다. 그 이제 그런 밥집 중에 혹시 마루에다가 그냥 상 올려놓은 그런 집에서는 그러니까 먹고 그냥 바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게 청계산이에요. 그 청계산이에요. 누우면은 이게 그 개미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냥 개의치 않아. 그냥 나도 너고 나도 너다. 내가 산이 된 느낌. 그냥 개미가 올라온 거야 막. 이렇게. 너도 나를 정복해봐. 나도 산을 정복했으니. 그래 뭐 안빈닭도죠. 그렇죠. 찹쌀밥 딱 해가지고 또 밥 말아서. 아우 배고파. 아유. 아, 우리 은지 씨 먹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죠. 밥 먹은 지 30분간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피식타임 오늘의 주제 등산이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겐 선물 보내드려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 4부에서 봬요. Power Time 4부 시작됐고요. 피식대학의 이용주 씨, 정재영 씨, 김민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선보인 수요일 코너 피식타임 오늘의 주제는 등산. 등산. 근데 우리 민수는 평소에도 이렇게 우겨요? 안 우기죠? 평소에 형들은 조금 그래도 김영남이란 캐릭터가 그래도 조금은 너가 들어가 있다. 라고 막 조금씩 그쵸. 말은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 벌써 고집이 있네.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이미 고집이 너가 있는. 너가 나이 들어가면서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약간 이 프레임에 갇히 있는 순간 넌 고집 있는 사람이 돼 버릴 수밖에 없어. 인정을 해도 안 해도. 아니 막 한 사람 사나키 보는데 막 계속 백숙 먹자고 막 그랬잖아. 뭐 장어 먹었나 뭐 이런데. 그 낙지 먹을 때 오, 진짜 한대 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저기 배은길 선생님께서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진짜 이런 분들은요 점잖게 말하시다가 절대 이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있어. 당신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이고 개그맨 곽범 씨가 문자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줘. 와 개그맨 곽범입니다. 컬투쇼 DJ라고 왔는데 이분들이 같은 건물에 있다니 설렙니다. 10개를 보냈대 지금. 같은 거를. 끝나고 내려서 커피 한잔 해야겠네요. 그러네. 지금 컬투쇼 진행하러 오셨대요. 예. 아 친하세요? 아, 예. 아 저희 다, 예, 다 예. 같이 또 저희 어떤 유니버스죠. 예, 저희 형제 채널이라고 또 예. 있는데. 예. 유니버스 좋네. 이제 좋은 건 다 갖다 써. 8405님이 네. 우리 아빠가 산악회 회장을 20년째 맡고 계신데 한사랑 산악회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감탄하세요. 아빠 산악회랑 똑같다고요. 진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네. 왔었어요. 진짜로. 저희는 실제로 산악회 분들을 뭐 저 산악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몰랐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서 꼭 그 인물들이 김영남 회장님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진짜 많다고. 경남 쪽에 특히 많다고. 그 바다 쪽에. 네, 바다 쪽에 많다고. 네. 혹시 그 산악회 회장님들의 특징 같은 거 뭐 특징가?
저렇게 지금... 이제 약간 독단적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뭐라고 하든. 그쵸. 그리고 자기만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아버님도 뭐 남자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쵸. 원칙이 하나씩 있어요. 그쵸.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회사를 지금 다니고 계신데 네. 그 특강을 하신 거예요. 신입 사원들 상대로. 아, 워낙에도. 그렇죠. 네. 오픈 자리 있으신데. 예. 그래서 그쪽에 수업 듣는 그 신입 사원들이 그냥 하는 말로 아버지 잘 생겼어요. 뭐 이런 말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남자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물이 뭐가 중요해요. 자기만의 원칙.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남인 건 일단 받으셨네. 칭찬은 받으셨네. 받으셨네. 아니라고는 안 하셨어. 아우 아닙니다가 아니라. 아 뭐 맞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아버님은 뭐가 중요해요 남잔? 남자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아, 능력. 그렇죠. 근데 아버님이 진짜 멋있으신 게 저희도 밥도 많이 사주셨는데 진짜 깔끔하시게 경상도 스타일로 딱 사주시고 바로 빠지시대요. 뭐 얘기하려면 빠져. 바쁘네 밥 빠져. 애들끼리 놀게 해. 애들끼리 놀게 해. 진짜 경상도 상남자. 예. 잠깐만 누나도 빠지란 얘기야? 밥 먹을 때? 아니. 그 느낌이 아니고 아들 엄마랑 같이 있었네. 맞아. 가족들이랑 다 있었어요.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저도 그런 댓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아빠한테 이 채널을 뭐 소개한다. 맞아요. 그 꼭 보시라고 하시라고. 맞아요. 그럼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어떤 그런 느낌을 살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경상도 제 가족 대가족들을 지켜보고 또 저희 아빠도 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 뼈에 새겼었나 봐요. 그치.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일찍 막 갑자기 나오고. 허파들이 집에 있네. 허파 니드 입으신다 이러면. 사실 그런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딱히 회장이라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빠들이 그냥 회장이 된 거라서. 맞아. 네, 뭐 그냥 주변에 보면 항상 다 계신 분들. 그래도 또 일사불란하게 그 회장님을 따라가요. 그래야 또 그 산악회가. 그것도 왜냐면 또 추진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 희생정신이거든요. 독단적 이긴 하시지만 확실한 추진력이 있으셔서. 네. 자 한준희 씨가 네 부장님과 등산을 갔었는데 진짜 날다람쥐처럼 잘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와 부장님 어쩜 그렇게 몸이 날렵하세요. 와 부장님 날다람쥐 같아요. 대박 이렇게 칭찬해드렸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날다람쥐처럼 잘 오르기는 하는데 괄약근 조절이 잘 안 되는지 자꾸 뿡뿡 방구를 끼시는 거예요. 본인도 민망하셨는지. 아 이거 방구 아니야. 나게 빨른 소리. 샤넬 나게비 왜 이렇게 많아. 짜증나게. 이렇게 둘러대는 거 있죠. 안 와. 저희도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근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랑 갔으니까 약간 멋쩍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냥 산악회 분들이랑 가시면 그냥 끼고 그냥 지나가세요. 걸어가면서. 그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째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랬는데. 그럼 저희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야 우리 저거 다음에 쓰자. 혹시 장전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말해 바로 찍게. 네. 이 진아 씨가. 네. 네, 우리 할아버지가 등산을 시작하시면서 각오가 아주 열정적이셨어요. 모든 위험을 예상해야 된다면서 산에서 조난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튀는 색 옷을 입어야지. 무조건 티셔츠는 무지개색을 입어야 돼. 내 말 알아들어. 무지개색 티셔츠로 사라고 꼭!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셨는데 그걸 지켜보시던 할머니가 조용히 한 말씀 하셨어요. 아이고 그 나이도 있는데 살살해요. 아이고 무리하다. 진짜 무지개 다리 건널 수 있다니까. 아이고, 예. 어여 가요. 아 그쵸.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리얼이 다 올라오시네. 네. 그치 근데 조난날 대비해서 좀 튀는 컬러의 옷을 입는 것도 그건 사실이죠. 저는 예. 사실 그래서 등산복이 형광색색인 거고. 네. 맞아요. 예. 저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형광색이에요. 전 빨간색, 파란색, 뭐 초록색, 네, 맞아요. 흰색. 그러네. 멀리서 봐도 딱 눈에 띄게. 그야말로 보호색 같은 거 입으면 안 되겠다. 초록색 같은 거, 그쵸? 연두색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초보분들, 이렇게 멋부리시는 분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막 어두운 색깔 입고 가고 막 그러면은 조난 이러면. 조난 안 당해봐서 몰라서 그래. 맞아. 안 당해봤잖아. 안 당해봤어. 아니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엄청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런 기능성 있는 옷도 좀 입어야 되고, 그렇죠? 어디 갔어? 예, 박승민 씨가. 네. 저는 제천에 있는 금수산에 올라갔었는데요. 생각보다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어찌어찌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올 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내려왔어요.
다리야,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오늘 안에 도착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울면서 하산했었는데 내려와 보니 단양이더라고요. 그때 눈앞에 대추 파시는 어르신이 보였고 어르신, 제가 길을 잃었는데요. 오망은 드릴 테니까 저 제천까지 데려다 주세요. 제 차 있는 데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경운기 좀 태워다 주세요. 이렇게 사정했다니까요. 그 후엔 등산 가기 무서워요. 잠깐만. 연기가 너무 연기 때문에 지금 사연이 안 들렸어. 이게 무슨 연기예요? 아, 좀 부담감에 눈물이 너무 많길래 부담감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니 근데 세 분이 다 연기자시잖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진짜 퀄리티가 다르다. 너무 아유, 너무 좋게 말씀하셨어. 너무 잘한다.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트라우마 생겨서 진짜. 혼자 올라갔었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올라갈 때는요, 뭐 온도도 그렇기도 하지만 먹을 걸 좀 많이 챙겨 가셔야 돼요. 아, 그래 맞아. 네, 그 초코바 그 열량 높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거 많이 들고 와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 등산 입구 초입에 보면은 등산로가 다 있어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꼭 가셔야지 괜히 사람들 안 가는 길로 괜히 갔다가는 무조건 이렇게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면 안 돼요. 아, 근데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연 대자연은 위대한 거예요. 아, 우리는 한날 미물일 뿐이에요. 동네에서 길 잃은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본인한테 내비게이션을 발견해야 되죠.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근데 왜 잃어버리는 건 제일 많이 해요. 어제도 안경 4번 잃어버렸어요. 아 근데 찾았어요? 아, 어떻게 찾았어요? 아, 네, 찾아줬어요. 네.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근데 진짜 이렇게 산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 너무 두렵지. 아 진짜 무섭죠. 무서워요. 저는 이제 동네 산책을 갔는데 사람들 없는 세계를 한번 개척해보겠다 갔다가 길을 잊어버렸어. 근데 자꾸 길이 다른 데로 나오니까 슬슬 겁이 나는 거야. 아. 그러면 뭐 내비 보면 뭐 길찾기 보면 그쵸. 되죠. 그래도 나 그런 거 잘 못 봐. 아. 고령이잖아. 그래서 막 두려운데 그냥 멀리서 그냥 집이 보이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찾았는데 무섭더라고. 약간 무서워. 거의 중세 고대 시대 사람들이 북극성 보고 집 찾아가는 것처럼 그거를 이 정도 삼아서 에스키모인들이 그래서 택시를 탈까 이제 그 생각을 했어. 택시를 탈까. 근데 택시 타면 정말 간첩으로 신고당할 뻔했어. 바로 코앞이야. 근데 거기서 택시 타고 얼마나 이상했어. 보니까 나중에 뭔가 바로 고기인데 거기서 뱅뱅뱅뱅뱅.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추측해보건데 서울숲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네. 안 돼. 거기는 숲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거기서 길을 건너가지고 그 뒤쪽 길을 좀 가보자 했다가 서울숲에서 택시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인가. 자 신고은 씨가 저는 회사에서 단체로 등산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회사 사람들과 산에 갈 때마다 제대로 빈정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회사 동료 중 좀 예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제가 유독 친해서 함께 산에 올라갈 때면 우리 뒤로 남자 사원들이 졸졸 쫓아오는데 이건 뭐 거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된 기분이에요. 특히 그 이쁘장한 친구가 살짝 넘어지나 치면 괜찮으세요? 아 조심해. 아 이러다가 넘어지면 큰일 난다. 아, 저 화장 대리님 제 스틱이라도 빌려드릴까요? 초보 선행이시죠? 아, 그럴수록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한 건데. 아 됐어. 너 지금 발목 다치지 않았어? 화장아 내가 업어줄까? 참나. 아우 참나. 아니 제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철철 날 때는 괜찮냐고만 묻더니 그 친구 넘어진 것도 아니고 살짝 삐끗한 건데 아주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특히 업어주겠다는 남자 진짜 오버 아니에요? 산에서 등산 가는 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우. 이거는 약간 지금 재영이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재영이가 실제로 이제 공대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남녀 성비가 여하고들이 좀 적어서 그쵸.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제 공대에 계신 여하고분들은 보통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면은 이런 어쨌든 남성분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등산 대회 있었거든요. 가면은 이제 뒤에서 밀어주고 이제 그 가방을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막 하면서 물 챙겨주고 막 이러면서 뭐 실제로 막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막 여하고가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 아 그래? 그러면은 잠깐 뭐 어필래? 아니 그 오바야. 괜찮아. 그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천천히 가보자. 그래 좀 밀어봐. 뭐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근데 거의 피리 붙은 사나이가. 근데 우리 고은 씨가 넘어졌을 때는 어? 큰 상관도 안 하고. 야. 아 이렇지는 안. 아 이 정도까지는 다 똑같아. 그래 그래.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되지. 있어. 어, 네. 네. 자 강민경 씨가. 네. 네. 제가 취미로 산악회에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저 20대거든요. 근데 저 빼고 다 40대랑 50대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아가씨 오이 좀 먹어. 수분 보충해야 돼. 어? 이 방울 토마토도 좀 먹고. 아, 뭐 어떻게 뭐 물은 챙겨왔어요. 아, 내가 두 병 얼려왔는데 이거 한 병 마셔요. 아, 그런 증상은 안 돼요.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거 신어야지. 그리고 스틱도 그런 거 안 돼. 잘못하면 꽈당해 보여. 이렇게 너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도 쭉 동호회 나가요. 어르신들께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요. 아, 그러네. 맞아. 요즘 MZ세대라 그러죠. 네. MZ세대는 보통 남의 일에서 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도 자주 거시고 뭐 먹을 거 주시고 맞아. 그러니까 외로운 거를 또 챙겨줄 줄 아는 분들이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분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혼자 있으면 아유 쟤 외롭겠다 해서 한마디 말도 걸어주시고 1호선 네. 지하철 타면 실제로 가방 들고 있으면 어르신분들 무릎이 오르노라 그러거든요.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치. 애기도 무릎이 앉으라 그러고 그치, 그치, 그치. 어, 우리나라만 다, 있는 다 자기 일이잖아. 네. 그래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맞아요. 거네. 정이죠 정. 아마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가방 뺐으면 난리 날 거야. 아, 그래서 도둑인 줄 알 거예요. 예. 저 어렸을 때 가방 확 뺐잖아요. 맞아요. 여기다 올려놔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예. 5834님이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산을 정말 많이 알아요. 전국팔도의 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최고예요. 아 진짜 가서 그냥 뭐 이 산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면은 아 여기가 하면서 너무 예,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 위치만 찍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당진 그러면 당진 당진 보자 뭐 어디 어 거기 산 가면 돼 거기 아. 그리고 거기가 뭐 5분이면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산도 아는데 꼭 그 산에 있는 절을 다 알고 계세요. 절 그렇지. 오대산에 가면 무슨 절이 있는데 아, 거길 꼭 가보라고. 어. 좋은데 산세 그래. 좋은데. 네. 어. 정세라님이 네 우리 정세라님 저는 6년 전 산악회 회장님한테 반해서 결혼까지 했네요. 어, 진짜? 저는 현재 산악회 회장님과 아이 둘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산에서 연애하는 커플 많아요. 우와, 우와 되게 건강한 커플이시네요. 그치? 이렇게 운동하면서 예. 만나고 이런 남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 그러면 다른 한 개 만들어요. 아, 다른 느낌이요? 아, 다른 회장으로요. 어, 한 사람 MG 산악회로. 한 사람 산악회로. 그렇잖아. 그 젊어서 이렇게 산에 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산에 오른다는 게 그냥 운동하는 거랑은 또 달라서 다르지. 뭔가 되게 꾸준함도 있어야 맞아요, 되고 끈기도 맞아요.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력도 있어야 되고 어, 그런 또 약간의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게 어, 굉장히 건강한 커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근데 반면에 이런 사연도 왔네요. 예. 127님께서 저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친구 남친이 바람 피는 현장을 헐. 목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바로 친구한테 사진 찍어서 알려줬죠. 결국 제 친구 바람핀 똥차 버리고 새 남친 만나서 이번 달에 결혼해요. 아. 야. 그래 근데 여기서 자 세 분이 네. 자기 친구가 아니면 자기 친구 여친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걸 본 거야. 네. 어. 네. 다른 그랬을 때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 야. 같이 찍어가지고. 와. 이거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애매하다. 네. 저는 사실 신고 정신이 좀 투철한 편이어서 저는 바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찍. 어 찍어서. 예예예. 신고 예. 뭐 어떤 아, 인별그램에 올리나요? 아. 스토리로. 아니 뭐 근데 그 어쨌든 어 뭐 그런 건데 또 어 안 모른 채 하면은 그치. 또 저도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조금 신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아, 남 일이 아니라 이제 친구 일이지만. 괜히 그걸로 해서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사단이 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안 했어.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너무 잘 된 거야. 어, 그럴 때 그 원망이나 뭐 혈관에 뭐 아니면
말하면 안 되겠는데. 저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미술 말 안 하고. 괜히 오지랖 같아서.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쨌든 뭐 한 번이든 지나가든 그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깨름직한 게 있는 거잖아요. 뭔가 속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은 얘기해 주고 그 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네. 내가 사귀는 여자를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안 된다, 만나지 마라 이렇게 너무 소문도 많고 어쨌든 그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아, 그거는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 그건 또 개의치 않고. 네네. 뭐 내 여자면은 내 여자면은 내가 책임집니다. 갑자기 갑자기 뭐야? 뭐야? 아니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용주 씨는 네. 그야말로 야 용주야. 네 여자친구 지금 다른 남자랑 혼자고 막 난리야. 그래도 개의치 않는 거네. 아, 그거는 개의치죠. 어디야? 주석 찍어. 야, 주석 찍어. 저 바로 달려가. 어디야? 네가 붙들고 있어 지금. 좋아요. 아이고 더 듣고 싶은데. 자, 광고 듣고요. 아, 네. 아, 시간이 말돼? 송진아 씨가. 네네. 아, 세 분과 화정 언니 케미 엄청나요. 오늘이 첫 시간 맞나 싶을 정도로 호흡이 척척이고 아이고.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 수요일 너무 기대돼요. 사랑해요 피식대학.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로 약간 저희가 그때도 한번 느꼈지만 이 수다 이 온도가 잘 맞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툭툭툭툭 이거 네. 한두 번 알아보면 알거든요. 아, 여기 뭔가 좀 포지션이 네. 여기 보면 뭔가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받는 거 같아요. 여러분 광고 나가는 동안 세 분이 누나 우리 사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겠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래 섞어봅시다. 네. 섞어봐요. 네. 섞어찌개로. 예. 자, 곽수지 씨가 네. 아, 오늘 신나고 너무 기분 좋네요. 산 정상에서 외치는 기분으로다가 우리 한번 외쳐봐요. 자, 자지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이거 옛날 건배사. 네. 오징어도 한번 해볼까요? 오징어 오늘도 징글징글하게 어울리자. 백두산, 백두산. 아, 백두산. 자, 백세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아, 백두산 좋다. 네,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피식타임 게시판에 주제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 관련된 재밌는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뭐예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등산은 왜 할까라는 노래인데 예. 아 이게 저희가 장기하 형님 직접 만나가지고 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 이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우 장기하 씨도 매력 덩어리잖아요. 예.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세 분과 인사할 거예요. 자, 다음 주 수요일에는 혜준 씨까지 예. 다 함께 만나볼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손꼽아 기다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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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